지난번에 복습 안 해서 좀 깨지고 복습 좀 했어? 네. 진짜로? 그 방금 내용 한번 설명 한번 해봐봐. 보지 말고. 보지 말고. 이게 안 됐어요, 얘가. 해석해놓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. 직역만 하는 거죠. 주제를 전혀 못 잡는 거예요. 한 여자가 인탈리에 시실리에 사는데 그 여자의 남편은 독일에서 일을 하고 그 당시에 5% 이상 사람들이 일관할 수 없었는데 그 여자도 그 중 하나였어요. 그래서? 그래서 그림으로 편지를 보낸 건데 그 그림을 글로 번역했다. 나는 해봐, 내가 너 처음에 딱 만났을 때그 얘기 했잖아. 너 되게 한다고. 된다니까. 돼. 제대로 방법을 몰랐던 거지. 너무 잘했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잘했어. 내일 네가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영어 누구한테 배워서 그럼 조정식 쌤한테 배워서 해도 돼. 제대로 배워서 흡수하면 이렇게도 되는구나를 되게 많이 너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. 끝까지 잘 따라와줬어. 잘했고 내일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줄게. 그 전까지 끝까지 좀 고생을 좀 하도록 합시다. 고생했어. 근데 푸중해요. 잘 풀긴 풀었지? 엄마가 웃어도 되니 안 되니 그것만 알려줘. 이번에 영어 시험에 살짝 운이 좀안 따라준 것 같아. 운이 좀 안 따라준 것 같아? 운이 안 따라준다. 다른 친구들은 좀 어때? 다른 친구들 몰라? 잘 봤는지? 지원이가 80점 막. 지원이가? 90 이상 기본으로 나오는 아이인데. 근데 지원이가 80점 맞았으면 민성이도 몇점 맞았다는 거야?